기사님 앞으로 특별 송달이 왔는데요. 내 앞으로? 너 이거 뭐야? 변호사가 이게 뭔지 몰라? 너 정말 이럴 거야? 준서 찾겠다고 했지. 반드시 찾을 거야. 네가 이길 것 같아? 해봐 그럼. 준서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 것 같아? 그 핑계로 네가 저지른 짓들을 준서가 알게 되는 게 두려운 건 아니고? 너 아주 막가자는 거구나. 준서가 형 살리기 위한 도구로 태어났다는 것도 말해줄 거야? 네가 할 수 있으면 해. 완전일치 공여 받는다 해도 잘 안 될 확률. 이유 자고도 넘쳐. 현우 눈 다시 좋아질 수 있어. 내가 알아볼게. 내가 미국으로 보내서 최고 의사 붙여줄게. 내 자식일 입에 담지도 마. 치가 떨린다. 그럼에도 널 또 방송에서 봐야 하다니. 변호사님 맡으셨군요. 부담 갖지 마시고 진행해 주세요. 회장님 괜찮으실까요? 유 원장이 이미 준서 군과 운혜경 씨에 대해 명시를 해놓으셨는데.